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 수정이 됐는데 제가 오늘 그 초막절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간에 그 이란과 미국의 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어 1위예요. 3차 대전이. 아, 3차 대전에 대해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본문도 제목도 바꿨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5절로 36절. 자, 우리 김하영 아나운서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에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감을 더하소서. 말씀에서 하나님 생명력이 있는 아버지님이여, 그 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알지 못했던 그 말씀, 덮여진 말씀들을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쟁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구상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전쟁 3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3개의 전쟁을 특별히 예언했을까요? 제가 아침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전쟁의 소용돌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1차 대전은 1,500만에서 6,500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2차 대전은 4,000만에서 8,500만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1억 미만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잡아도 1억 미만의 사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차 대전은 25억 가까이가 죽는 대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느냐. 지금 이 엘람은 어디고 또 그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 꺾인다는 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란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올 9월쯤 되면 핵탄두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제 이란의 핵 무기만큼은 저지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지근하게 엄포만 놔두고 핵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 공항을 사서 이란 바로 옆에 미사일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전투기가 떠서 이란의 핵기지를 파괴할 텐데요. 바로 이 이란의 핵기지가 있는 곳이 엘람입니다. 이 엘람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9장 35절이요.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때 당시에 최상의 무기는 활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핵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으뜸가는 것. 히브리어로 레쉐트라고 그러는데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 최상의 활을 꺾겠다는 것은 최상의 무기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엘람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엘람에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죽였어요.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9000m 상공에서 쫙 드론이 대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레이마니가 어디로 움직이든 그 추적을 하고 있죠. 명령만 대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사인이 나자마자 바로 그쪽에 미사일이 그 드론에 장착된 포탄이 정확하게 그 승용차를 저격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북한의 김정은이겠죠. 그 시간 이후부터 김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다음 차례는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시간이 있고 솔레이마니를 장사 치리면서 이라는 분내했으며 반드시 복수하겠다.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이 가장 아끼는 그 나라를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아끼는 나라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본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공격해봐야 전부 다 답안해요. 미국의 국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전쟁 대리전이 뭐냐면 시리아, 레바논, 그쪽에 있는 이라크, 이쪽은 전부 다 이란의 무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으로 붙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검색어 1위로 바로 그날 바로 제3세계대전이라는 바로 검색어 1위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3차 대전은 곧 그리스도의 날, 곧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한 발 뒤로 물러났죠. 나는 이 이란과 미국의 갈등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중국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이 계속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괜히 더 대들었다가는 작살날 것 같으니까 물러났어요. 물러나는 걸 보고 아, 이건 3차 대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그래도 자기를 공격했는데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거 공격하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이라크 정부에 우리가 미군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다. 예, 몇 시에 그 다 정보를 다 흘려줬죠.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에서는 미국한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빵카 몇 개를 그냥 이제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부신 것뿐이죠. 트럼프는 예, 그 정도면 내가 성의를 봐주겠다. 예, 만약에 미군 한 명이라도 죽으면 52개 지역을 작살을 내버렸다고 공언을 하고 그것은 곧 전면전이었죠. 그런데 전면전은 피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뒤로 물러나는 걸 보면서 3차 대전, 우리가 예상했던 3차 대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49장 35절 36절 에?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은다. 바로 이건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날아가서 그러니까 이 핵탄두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핵탄두가 올 2020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어떻게든 타협이든 아니면 공격이든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9월 전에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 공격은 곧 제3선 3차 대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랬죠. 2020년은 모든 민족 가운데 성경이 번역된 해라 이 말이에요. 올해는 모든 민족 가운데 성경이 다 번역이 된 겁니다. 완성이에요. 성교 완성. 그리고 WCC는 종교 통일, 그러니까 카톨릭을 위시한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 모든 종교가 하나됨을 선언하는 그런 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러분 나팔절이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나팔절. 예, 그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을 절기의 시작은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봄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뭐죠? 유월절 다음에 예? 다 잊어버렸어? 초막절은 가을 절기고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절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죠.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정확하게 이 절기를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여름절기는 이방인의 때죠. 오순절 이후에 여름절기가 4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 여름절기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그게 바로 7월 1일, 니산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예?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달력, 유대력으로 성서력이라고 그러죠. 달력으로 니산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은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죠? 제가 나팔절 때 나팔 소리 다 들려줬죠?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은 35초를 계속 부는 나팔이에요. 그죠? 예. 네. 그 회개하라. 그런 그 이런 나팔들 준비하라. 이런 나팔들이 계속 울리다가 마지막 나팔에 쫙 부를 때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그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은 6번 나팔에 6번 부르는 게 아니라 100번째 나팔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올해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집에는 이스라엘 유대력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니산월 첫째 날 나팔절이 올해는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를 몰라. 그러나
만약에 봄절기를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을절기도 날짜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대속제일 예? 나팔절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온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7년 대환란 속의 회개를 말하고 초막절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천년왕국의 시작 추수를 해서 창고에 낳는 그 초막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상절이라고 말하죠. 이게 가을절기인데 사단은 이 가을절기를 깜깜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아무도 이 가을절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사단이 이 절기를 모르도록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 가톨릭의 그 교황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부터 성서의 절기를 없애버린다. 우리가 정한 대로 한다. 그래서 성탄절을 만들고 부활절. 부활절과 유월절은 안 맞아요, 이게. 예. 그냥 자기들이 정한 날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을절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 초림을 했기 때문에 초림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 사단에 있어서 초림은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사단은. 그러니까 가을절기를 없애요. 언제 오실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전혀 깜깜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너무 중요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저녁 예배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 엔드타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누는 역,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러시아는 그 1967년에 있는 6.1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용키프 전쟁이라는 이런 전쟁에 러시아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러시아제 무기만 들어갔습니다. 이란이 뭐 이런 그 모슬렘 이런 아랍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를 가지고 근데 그 러시아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보다 훨씬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지만 그들이 다 패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좀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또 하나는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지만 너무나 큰 전쟁에 미국이 쉽게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군이 죽는데 그들이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과거처럼 어떤 세계 질서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민족주의를 구가하며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봐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원유 매장량이 세계 2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최고의 지금 세계 최고의 석유회사 6개 회사들이 지금 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엄청난 부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탐이 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먹어버릴 수 있는데 예, 미국만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마지막 제3차 전쟁은 곧과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거의 20개국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국이 러시아를 대장으로 예,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38장부터 곧과 이스라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에 나옵니다. 이 세 개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때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일어난 전쟁이 곧과 이스라엘 전쟁이고 7년 환란을 끝날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깃도의 산이라고 해서 그 갈멜산 앞에 있는 무깃도 평화가 있죠. 거기에 산에서 이제 전 세계 군대와 예수님이 재림 왕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3차 전쟁인 곧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핵무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래 가지 않아요. 2차 대전, 1차 대전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지만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예,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참여한 군사 6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기를 태우는, 시체를 태우는데 시체가 방사능에 오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뼈를 보이면 거기다 팻말을 세워야 돼요. 그걸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원곡 골짜기에 매장하시오라고 팻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과 이스라엘 전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시체도 함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 골짜기에 다 묻는 것입니다. 25억 가까이가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핵무장을 하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그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핵무기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전에 반드시 여기에 기록된 엘람의 으뜸가는 활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으뜸가는 활을 꺾는 순간에 그것을 계기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어떤 전쟁이 될지 제가 에스겔 39장을 왜 찾아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을 3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자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수돕 여기서 로스는 로스케 러시아를 말하고요. 메섹 두발 두발스크 이스라엘 그 러시아의 왕을 말하고요. 곡도 러시아에 있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러시아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서 이제 고멜 뭐 도갈마족속, 도갈마족속은 여기 터키를 말하고요.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는 원래 친미와 친이스라엘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최근 들어서 반미 그리고 친러시아, 친이란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제3차 세계 대전을 이제 재편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자세들이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은 바로 이 제3차 대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스톱. 여기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아마 고위급 천사, 고위급, 타락한 천사 중에 고위급 천사를 결박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고위급 천사, 네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을 부추기는 거죠. 계속해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핵미사일을 말하는 거죠. 빛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으로 몇이 죽냐는 보세요. 18절 읽어주세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예. 당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의 75억 인구 중에 만약에 3분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면 25억 이상의 인구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나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무적에 갇혔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천년왕국에 살던 그 육체를 가진 영혼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과 또 이미 부활해서 휴거돼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온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영체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사시면서 같이 제자들과 고기도 구워 먹고 그죠? 예. 그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영체를 가지고 오셨고, 예. 그런데 육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차 대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죠. 휴거는 언제 있는가? 휴거는 3차 대전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7년 환란 때 보세요. 7년 환란 때 시작 때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핵무기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핵을 사용할지 이스라엘이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이 300개 가까이 있다고 보죠. 부인도 갖고 시인도 안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향한 모슬렘 연합, 아랍 연합들이 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7년 하에 조약을 맺습니다. 자이반 타이반입니다. 자이반 타이반으로 7년 조약을 맺죠. 그러면서 첫 번째를 보여주냐면 제3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그 숙명과 같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구렛나를 기르고 기도하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까지 둘이 상복을 벗지 않는다. 예,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문제는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땅만 있다고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이 지시한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 성전 산에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슬렘의 모하마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곳과 일치하며 그곳에 황금돔사원이 지어진 것입니다. 지구상의 20%가 모슬렘 신자들인데 13억에서 1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억의 인구가 만약에 황금돔사원이 무너지면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고고학자와 모슬렘 고고학자들이 아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황금돔사원 자리가 아니고 황금돔사원 북쪽 마당이다. 진짜 성전의 위치가.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무너뜨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협상가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 마당만 양보를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엔을 등에 업은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일루미나티 같은 세계 정부, 세계 질서를 외치던 돈과 권력을 세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화해를 얘기하고 성전 건축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오케이. 예. 그러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안식일 날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갖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트라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을 거쳐가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3년 반 만에 그들의 계약을 깨고 3년 반 만에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전에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는 그 대체 신학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했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내 고토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 자, 스가랴 12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9절 스가랴 12장 9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몇 개국이 아니면 군대가 얼마나 많은 그런 군사력,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으로 끝이 나는 거죠.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먼저 보시고요.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계속해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수도.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꼭 예루살렘의 평화를 외치세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평화가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형통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감람산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그런데 천사들이 외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감람산에 발이 딱 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세계 제국을 세우고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통치해버립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통일운동 세계 뉴 월드 워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기로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의 영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바벨탑을 세우고 세계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그 니므롯의 시도는 곧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뜻은 이루어지죠. 성전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제국은 뉴욕의 맨하탄이 아닙니다. 세계 제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이 쪼개지기 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하는데 7년 동안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감람산이 지진이 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발을 딜 때는 감람산이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예. 이거를 이제 분명히 구분하시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게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을 두 쪽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쫙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골짜기가 돼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이제 올 6월에 가겠지만 아마 김종철 감독, 브레티비 감독님께서 아마 2월 달에 3월 달쯤 제 초청을 해서 시리즈로 몇 주간 강의를 하고 그때 아마 그분 강의를 들으면 이스라엘을 무조건 가고 싶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스라엘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잡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SBS PD를 그 작가로 최고의 예능 작가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휴가를 받고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에 꽂혀서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이 나오는데 교회가 전혀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해서 교회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몇 번째가 80번째 그 카메라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아마 우리 정영국 감독을 있어요. 우리 정영국 감독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저분이 꽂혀가지고 나랑 같이 또 주님 재림 전까지 계속 이스라엘도 목사님 저 안 갈랍니다. 먼저 가십시오. 내가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최고의 이제 그 영상 감독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정 감독님하고 한 3개월쯤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 소개 좀 해주시고 예, 막 사명이 있으면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지금은
뭐 미사일 제가 가는 날 600개 날라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뭐 막 방공에 숨고 그런 거 없어요. 그쪽 가자지구 뭐 이런 그쪽 지역의 인근에 그게 얼마 멀리 날라오지도 못하니까 다 잡아내잖아요. 아이돔이, 아이언돔이. 그러니까 테라비브 예루살렘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여기서 계속 그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들이 편하다고 할 때에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2절에 보면 핵전쟁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14장 12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오. 자, 수도 보세요. 혀들이 입속에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네, 자 보세요. 이 눈이 눈동자에서 썩어버리는 그런 것은 전쟁으로 인한 것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혀가 입에서 녹아버리는 거죠. 일본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들었던 것은 16만 명을 한 번에 날려버렸는데 이거는 뭐 수억의 인구를 한 번에 날리는 중선자탄이고 수소탄 이런 거잖아요. 핵무기는 가공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 뭐 2m도 그냥 바로 뚫어버린대요. 뚫고 나가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걸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 중성자 사단 핵무기의 이력은 가히 상상을 못 합니다. 그게 터져나오니 그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거든요. 다 오해.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 만지지도 말고 거기다 편말을, 예? 네? 할멈 골짜기에 묻어라. 이렇게 편말만 해놓으라 이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스가랴 12장 다시 가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12절. 스가랴 12장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자, 따로 하고 네네. 그 애통하는데 10절에 다시 보세요. 10절. 어떤 애통인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네, 하리로다. 수도. 자 보세요. 자 이런 환란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그 찌른 바, 예, 네, 그 찔렀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지금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민족적으로 회개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중인과 시사마 사천의 활동이 그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때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지났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 하늘에 에?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 올라갈 거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났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온 겁니다. 예. 그때 우리 환란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가 찔렀던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환란 전 휴고, 환란 중 휴고, 환란 끝날 말의 휴고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어려운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환란 전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목사님 얘기하는 거 환란 전 맞는데? 아니, 환란 중에도 올라가네? 아니, 환란 끝날 말에도 올라가네? 맞습니다. 다 세 개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휴고, 교회가 휴고되는 교회 시대가 끝이라고 하나님이 들어올리는 랩처는 바로 3차 대전 바로 직전, 7년 환란 바로 전에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중인과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그 많은 사람이 본 앞에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휴고라고 보기보다는 부활, 예, 승천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휴고라고 부르는 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볼 때 온 열방의 사람들이 그 두 중인과 14만 4천이 올라가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사람이 또 목을 베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마지막 순교하고 맥범을 당한 자들이 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고도 맞고 환란 중 휴고 환란 말기 휴고도 맞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란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그 중이나 말에 그 순교하고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부활승천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 안 된 것을 설명하면 여러분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되고 완전히 제가 이 계시록과 마지막에 스가랴, 에레미야, 이사야 예? 그리고 에스겔에 기록된 약속된 이것들이 정확하게 제가 퍼즐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빈이하고 사론이하고 현지가 우리 집에 금요철학 끝났더니 내가 끝나고 밤 12시쯤 넘고 들어갔는데 세빈이가 기다렸더니 나를 달려와서 목사님 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피곤하지만 다시 아니 유튜브에 내 설교 들어라. 누가 나한테 물으면 그렇게 할 텐데 얘네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다시 설명을 한 거야. 예,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주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예,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세빈이하고 같이 얘기한 너는 앞으로 꿈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꿈이 뭐냐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른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 세빈이한테 그랬어요. 주님이 내일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 게 신앙인이 맞는 거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고 그것은 주님께 달린 거고 언제 오시든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러나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됐지 세미나? 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은 BC 592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시대와 27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분이 마지막 전쟁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국가 러시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단, 이디오피아, 리비아, 터키,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는데 탄탄탄 참여한 20여 개국이 참여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에도 전쟁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3절로 8절 잠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수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죠. 예, 그런데 독립한 이스라엘을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많은 이 시아파 모슬렘들 특별히 이란은 입만 열면 신년사를 하잖아요. 신년사. 예? 그 이란 지도자가 신년사라면 우리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지구에서 지도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않겠다. 다시 회복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라 이 말이야. 계속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계속 미사일 날라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시편 83편의 전쟁은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초전은 계속 이스라엘 지구에서 없애버렸다고 계속 미사일을 날리는 이 지금 현재의 그 상황, 그러니까 6.1 전쟁, 그 다음에 용키프스 전쟁, 이런 전쟁들을 계속 이제 이런 나라들이 계속 지구에서 기억치 못하게 하겠다면서 일으키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계시록, 요한 계시록 9장에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3차 대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대전 25억 정도가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마겟돈 무기토로 말로는 이전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싸우시는데 그때는 핵전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에 나가는 검으로 예?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검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고가 마국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무종에게서 풀려난 마귀에 미혹된 자들과 온 적 사단과 그의 수하의 모든 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와 합류한 모든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하는 건데 그것은 하늘에 불이 나서 소멸시켜버리는 불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전쟁은 곧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러시아를 대장으로 하는 전쟁이요.
예, 곡은 여셔야 하니까. 두 번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완전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영이 잡혀서 예, 불 가운데 집어던지는 그런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그건 끝이에요, 이제는. 그 전쟁이 끝입니다. 예, 천년왕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엘람, 예, 지금의 이름은 이 엘람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세르 핵센터라고 불러요. 부세르 핵센터가 파괴됐다는 뉴스를 들으면 아, 이제 끝이 오는구나. 아마 그게 9월 이전에 공격을 할 것 같다는 거죠. 핵탄두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예, 지하 벙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마 곧 여기를 부수게 될 거고 그러니까 9월에 만약에 부순다면 그 전에 9월 20일 예, 나팔이 울리고 우리가 들어올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가을 절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맞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절에 임하신다 그랬는데 그 나팔절을 정확히 맞춘다면 9월 20일인데 만약에 또 한 해가 지나간다면 그 다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다음 해가 될 수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 나팔절의 의미를 가지고 나팔이 울릴 때 언제든지 우리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빛의 아들들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덮여있지 않고 열려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 추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울에 안나곤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만나면 안수기도 했죠. 그분이 한목사님 몇이죠? 제가 89세? 89세 나한테 그래. 내 손을 내가 손잡았더니 엄마 건강하셔? 내가 이제 할머니들을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빨리 가게 기도해줘. 이렇게 그게 항상 나오면 보면 빨리 하늘나라 가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예. 네?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래 임박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바로 그냥 오늘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예? 네? 예,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할지어다. 말라봤어, 개말랐을까,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이분이 날라라라라라 방언을 하는 거야.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은 안나곤사님이 연세 드셨고 그래서 잘 몰랐거든요. 이분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다, 이거. 나는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의 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성령의 인침이야. 임 받은 자를 해야지 말라, 이거야. 들어올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선성도들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라 그랬어.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이 휴고됩니다. 잠들은 사람은 휴고되지 못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다는 말은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기다렸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 명 다 졸며 잤어요. 열 명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가 죄라거나 또 주님이 맞을 준비가 안 됐다거나 그게 아니죠. 예? 하다가 신랑이로 했을 때 등불이 준비된 사람은 등불을 켜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휴고가 되면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대관식이 열리고 왕으로 취임을 하는 겁니다. 대관식.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분이 왕이지만 대관식. 그래서 나팔절은 대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보좌에서 천사들이 둘러싸여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네 개 짐승의 모습을 한 에, 그게 이제 그 충만한 이방인의 들림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이제 모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고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열리지만 땅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환란은 이거는 뭐 얘기도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세계 전쟁만 언급한 것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하는 환란인 거예요. 그 환란에 여러분이 남겨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지지 말아야 됩니다. 임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박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제 설교를 시리즈로 마지막 때 엔드타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열방이 이제 다 회복이 되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몇몇이 구원받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찬송을 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할 때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것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 말이야. 네? 너희가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노래할 때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것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세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한 세 사람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쪽 끝의 산 나라가 한 나라에서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코리아.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너무 축복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받았으면 굉장히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니까 너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라. 이거 종말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 네. 저는 시향부 종말론자도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 2020년에 오실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지 언제 온다는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죠? 또 어디가 자 졸다가 갑자기 또 깨는 바람에 그 얘기해놓고 2020년 9월 20일 날 온대. 이런 쓸데없는 입을 찌듯해요.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9월 이전에 엘람을 공격할 것이고 부셰리 핵기지 센터를 그럼 바로 3차 대전이 연결될 텐데 그 전에 주님이 들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이 시대와 맞아떨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은 정결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깊은 기도를 하고 영적 무장 예루살렘 향해 우리가 거침없이 나가고 그래서 올 6월 말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출발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예루살렘 우리가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지키러 가거든요. 초막절은 모든 절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천년왕국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온 열방이 초막절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 올라오는 거 아니겠죠. 각 나라 대표를 세워서 초막절에 왕 되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보내겠죠. 그런데 올라오지 않는다?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초막절에 설교가 더 은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고 했다가 이게 또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3차 대전에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전쟁은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그 전쟁은 정말 임박했구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온 교회가 깨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서울영광교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맛배기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디서든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최근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서울영광교회 최근에 유튜브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전쟁으로 황폐된 땅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지도자를 초인적인 지도자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의 사람들은 고대할 것입니다. 이때 유엔을 등에 업은 돈과 권력을 지닌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추진한 세력들이 팔레스타인 평화 조약을 맺게 하고 성전을 건축해 주는다는 스토리가 진행될 거죠. 물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진행될 텐데 이런 그 성경의 그
그 약속의 성취가 곧 이루어진다는 걸 볼 때 한 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때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지혜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네, 아버지 온 교회가 휴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이 주님 오시기 전 회개하고 온 교회가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들이 목회자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사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는 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아 임박했구나. 네. 그래서 마지막 아모스가 말한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말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죠. 설교는 수 없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비틀거림이 온다 이거예요. 어제는 태국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예, 전화 와서 저 태국에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다 내 설교를 퍼날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신년 축복성회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포기했던 것을 다시 붙들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예? 자기는 그런 소욕과 욕심에 끌려서 재정도 구하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그 베트남에 자기 남편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돈 예.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름의 통장이 지금 10조가 입금이 되는데 이걸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주소 가고 예. 약속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영 기업에서 운영하기로 자기는 지분을 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석이 또 돌아가셔 버린 거야. 그래서 안 되는구나 싶어서 포기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정말 예, 시급하게 재정이 이동되고 이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남편 이름으로 지금 입금이 돼 있는 통장에 다 입금이 돼 있는데 이거를 못 찾게 한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도 베트남 국영 중앙은행인데 그 이제 너무나 큰 금액이니까 정부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예, 우리는 마지막 때 끝자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24시 기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시간만 나면 기도센터 24시간 기도센터로 와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온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참으로 그 깊은 영지의 세계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우리 교회가 신유 집회를 하고 할 겁니다. 예,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성령 세례 받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휴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거 추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갑자기 그 기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여기 우리 근데 1시에 여기 교회에서 출발할 텐데 40분이면 가잖아요. 오살리기도 가까우니까 혹시 목사님이 집회하는 모습 보고 중보기도 해줄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여기서만 설교 듣다가 예, 그런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예, 그 찾아온 영혼들을 휘어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만 듣던 목사님의 설교를 단 데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된대. 예, 은혜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 제가 거기 갑자기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에 갑자기 부른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 느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로 부르는 영혼이 있는데 그곳에 제소기를 꼭 드려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보통 오살리 기도는 한 달 전에 나를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일주일 전에 부르는 적은 없어요. 무슨 4일 남겨놓고. 예, 갑자기 부르. 아, 그래서 특별히 그날 오는 사람이 특별히 내 설교를 드려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 마지막 때 제가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 그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승리하십시다. 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